사이클 돔 페이지입니다. 돔 드라이브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이솔레이션 부분이 있는데 아이솔레이션은 또 별도 에피소드로 한번 다룰 겁니다. 우리가 아이솔레이션은 언제 했었죠? BMI 캘큐레이터 할 때 했었죠. 사이클 그죠? 그리고 API를 보시면은 메이크 돔 드라이브에서 파라미터로 컨테이너와 옵션이 조져 있습니다.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어떤 돔 드라이버가 역할할 시각적 요소를 표출할 HTML 엘리먼트입니다. 캔버스죠, 그러니까.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게 리턴 값이 있죠. 리턴 값이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 보면 돔 드라이버 펑션에서 인풋 값은 V노드이고 그리고 아웃풋은 돔 소스입니다. 그죠? 그리고 돔 드라이버의 아웃풋이 메인의 인풋이 되고 그리고 돔 드라이브의 인풋은 메인의 아웃풋이죠. 서로 물고 물리는 돌고 도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렇죠. 그죠? 아웃풋 하는 게 돔 소스 오브젝트이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실 필요 있습니다. 그래서 make dom driver 이렇게 하면은 여기 dom driver 하나 딱 만들어서 나오잖아요. 그 드라이버는 다 펑션들이니까 펑션들이 리턴 돼서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dom source 오브젝트에 보면은 두 개 dom source 밑에 있는 요거잖아요. 요 리턴하는 값 그죠? 이 오브젝트입니다. 이 오브젝트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가 두 개입니다. select와 event. 그래서 select는 HTML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event는 그 엘리먼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타입. 그죠?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달할 이벤트 타입. 메인은 메인에게 전달할 내용이에요. 메인은 특정한 HTML 엘리먼트로부터 특정한 이벤트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거죠. 물론 다 스트림입니다. 그죠? 스트림. 모든 게 스트림이에요. 이 사이클 JS에서는. 그리고 옵션이 있습니다. 옵션이 보니까 메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prevent default. default 액션을 항상 하지 마라 하는 게 prevent default이고 특정한 경우에만 하지 마라 하는 게 옵션을 좀 더 붙이는 겁니다. 엔터키일 경우에 하지 마라. 엔터키는 엔터키인데 특정한 타겟의 밸류가 헬로인 경우 뭐 쉽게 말해서 라벨의 라벨에 표시된 값이 헬로인 경우 그 라벨에서 그 라벨에 대한 엔터키는 프리벤트 디폴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예제를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봐가지고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어쨌거나 dom source 자체가 select와 event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 메소드는 누가 쓰나요? 메인이 쓰죠. 메인이 쓰는 것들입니다. 메인에 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니까 이 돔 드라이버에 적용되는 이 드라이버의 동작 메커니즘이 다른 모든 드라이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픈에이지 플랫폼 코딩할 때 이 돔 드라이버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드라이버들을 만들어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펑션 드라이버. 펑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돔 드라이버의 패턴과 동일하게 구성을 합니다. 그거는 나중에 OP 코딩의 펑션 드라이버 패널 에피소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질라의 페이지가 있죠. 모질라 페이지 Add Event Listener 페이지인데 요거예요. 요건데 요 페이지 상당히 길어요.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페이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이 이벤트 리스너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. OP에서 모든 게 다 이벤트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좀 길긴 하지만은 차분하게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도 한번 간단한 에피소드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